이번 전시는 루오를 비롯해서 피카소와 샤갈 그리고 미로 등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걸치는 작가들의 판화 작품을 많이 보실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번에 판화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판화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랄까 유화의 부수적인 어떤 예술 장르로 여겨지거나 아니면은 뭐 유명한 작가들의 인기가 있는 작품을 약간 대중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그 수단 정도로 여겨지기가 쉬운데요. 사실 유럽에서는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판화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루오 같은 경우는 20세기의 유일한 종교화가라고 불리는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20세기로 들어서면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로 들어서면서 많은 화가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주제를 선택을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와는 반대로 비슷한 시기를 살았지만은 굉장히 어둡고 상처받고 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렸었습니다. 여기 이 발레리나를 그린 작품도 마찬가지죠. 발레리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죠. 이 발레리나의 내면이 가지고 있는 고뇌와 삶의 무게들을 보여주고 있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표현할 때 색채의 마술사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샤갈의 작품에서는 색채, 아름다운 색채 이외에도 샤갈의 어떤 사상이 작품 속에서 전개되는 그런 방향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지고 온 샤갈의 작품은 총 3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서커스라는 제목의 작품과 그리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 그리고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작품, 이렇게 세 작품을 가지고 왔고요. 세 작품 모두 작가가 소장하고 있던 판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서커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원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샤갈 특유의 뭐랄까 지상과 그리고 하늘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원형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그 샤갈의 특징들을 그대로 잘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이번 판화입니다. 특히 이 판화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정말 점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섬세하게 표현이 됐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피카소는 살아생전에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했었고 그리고 많은 작품을 했었는데요. 판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보여드렸던 다른 작가의 작품들은 대부분 석판화 아니면 에칭 작품이 많은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리노컷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기법을 사용을 했어요. 리노컷이라고 하면은 리놀륨이라고 하는 일종의 비닐 재질의 판화의 판으로 사용을 했던 그런 판화 제작 기법이에요. 많은 작가들이 사용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데 그 리놀륨 판을 이어붙였었던 그런 자국들이 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처음 보셨을 때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색감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른 판화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색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리노컷 판화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